자,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. 새로 단면 보여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포모스트보다 잘생겼다 구독 눌러주시고, 난 포모스트보다 못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구독 안 눌러주셔도 뭐 인정하겠습니다. CL 레거시의 새로 분해 단면 모습입니다. 막 구독자 수 올라가네요. 역시 다들 저보다 잘생기신 분들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특별하게 뭐 미드솔이 이중폼이 들어갔던가 뭐 이런 건 없고요. 위에가 리퀴팩트 180에 사용된 퓨얼폼이고 밑에가 CL 레거시인데 단면 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. 그런데 굳이 퓨얼폼이라고 설명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퓨얼폼하고 많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신발 뒤축의 높이는 29mm, 압축의 높이는 21mm 정도로 8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고요. 인솔은 4mm 두께의 EVA 인솔입니다. 혀 부분은 도톰한 스펀지 한 겹으로 되어 있고요. 바디와 혀를 잡아주는 뭐 특별한 밴드 같은 거는 없는데요. 혀 부분도 넓고 끈고리도 있어서 뭐 많이 돌아가진 않았는데 이 신발도 끈고리가 여기에 있어야 이혀 돌아가는 거를 방지를 해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신다 보면 살짝은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힐 패딩은 끝부분에만 조금 도톰하게 들어가 있을 뿐 거의 얇게 들어가 있고 얇은 힐컵이 길게 올라와 있습니다. 바디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. 뒤쪽으로만 한 겹이 더 덧대어 있는 형태입니다.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힐쪽 볼록한 부분 양쪽으로 한쪽씩 엑스트라 패딩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. 신발의 안쪽 실제 길이는 27.5cm로 275 사이즈 정 사이즈로 나왔고요. 이렇게 투톤으로 미드솔이 되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미드솔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색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물론 이렇게 색을 칠하면 이 겉에 부분이 조금 단단해지기 때문에 눌러보면 미드솔이 다른 게 사용되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겉에만 그럴 뿐이지 전혀 안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바깥쪽 신발 압축 넓이는 10.7cm 나오고요. 뒤축은 9.5cm로 보통 운동화 넓이 범주에서 압축은 살짝 좁고요. 뒤축은 보통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미드솔이 좀뭐 보여드릴 게 있어야 뭐 얘기가 길게 진행이 되는데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뭐더 이상 길게 얘기를 끌고 갈 소재가 없고요. 시청하시는 분들, 이 CL 레거시 신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. 이 미드솔 폼 쿠션이 어땠는지 리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리복 CL 레거시 가지고 착용 리뷰, 분해 리뷰 모두 보여드렸고요. 오늘도 또 1, 2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